안녕하세요. 화초 장돌백입니다. 지금 오늘 비가 와요. 비가 오는데 내가 얼마 전에 저 밤 있죠. 밤 주서다가 어떻게든 밤 1년 내내 그냥 냉동실에 보관해서 1년 내내 먹는 방법 알려드렸죠? 지금 냉동실에서 꺼내가지고 내가 지금 뜨거운 물 있죠? 저 라면 끓듯이 팔팔 끓는 물에다가 팍 집어넣어가지고 녹이면 안 돼요. 팍 집어넣어가지고 팍 이렇게 삶아가지고 요걸 갖다가 저 버터 있죠? 버터에다가 구워가지고 올리브당 있죠? 올리브당 넣고 그냥 쫙 굴려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맛있어요. 요 하나는 벌레가 먹고, 요거 하나는 사람이 먹고, 요거 하나는 짐승이 먹고, 이렇게. 자, 골라야지, 진짜 골동이다. 자, 장돌뱅이가 얼마 전에 밤을요, 1년 내내 이제 냉동실에다가, 냉장고 냉동실에다가 보관해서 먹고 싶을 때 먹는 밥을 알려드렸잖아요. 이거 지금 꽁꽁 얼린 겁니다. 이게 얼린 이게 밤은요, 절대 녹이면 안 됩니다. 물을 팔팔 이렇게 끓여가지고 라면 끓여듯이요 이렇게 끓는 물에다가 그냥 이렇게 바로 넣어야 합니다. 그래야지 요걸 만약에 해동시킨 다음에 이게 이걸 삶으면 밤에 맛없어 못 먹어요. 이렇게 삶아가지고요 한 5분 동안 삶아가지고 요걸 꺼내가지고 식혀가지고요 요걸 이제 버터 발라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먹으면요 진짜 맛있습니다. 내가 꿀팁 알려드릴게요. 지금부터 이렇게 자 병뚜껑에다 허시든 이렇게 하든 자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. 버터. 제가 얼마 전에 알려드렸잖아요. 이 밤을 냉동실에다가 이렇게 이제 얼렸다가 1년 내내 먹고 싶을 때 봄, 여름, 가을, 겨울 꺼내서 이렇게 해서 드시면요.
진짜 맛있습니다. 구수하고요, 달달하고 진짜 별미요. 이렇게 꼭 한번 드셔보세요. 자, 장동이 물러갑니다.